캠핑 입문하시는 분들, 초보자분들, 아니면 아이들이랑 같이 오토캠핑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망설임 없이 이 제품 추천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TJ쌤입니다. 오늘은 맥스부탄 신제품 얘기를 할 건데요. 2023년 낭만랜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. 이 제품은 뒤에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스토브 얘기를 할 건데요. 저도 캠핑하면서 스토브 정말 여러 종류를 사용해 봤거든요. 요즘 많이들 쓰시는 S사 제품들도 써보고 뭐 국민 스토브라 할 수 있는 K사 제품도 써보고 뭐 강연버너, 뭐 로켓 스토브, 뭐 초경량 스토브까지 다양하게 써봤는데 툭 까놓고 얘기해서 비교 불가였어요. 예.
영상 잘 보고 오셨죠? 맥스부탄 신제품은 라떼 스토브인데요. 제가 고아웃 캠프에 가서 이 제품을 처음 봤는데 그때는 그냥 뭐 귀엽게 생긴 알록달록 신제품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놀랐습니다. 일단 가장 중요한 화력, 불꽃이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. 특히 안전성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었어요. 일단 뚜껑이 이렇게 열려서 국물 튀거나 흘렸을 때 그냥 요거만 따로 가져가서 물 세척하기도 쉬웠고, 보시다시피 열차단 스테인리스 판이 하나 더 내부에 있어서 과열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기능을 하고, 요즘 뭐 이런 제품들 다 자석 부착 방식으로 나오잖아요. 그게 이제 가스가 과열돼서 부풀어 오르면 자동으로
가스가 이제 이탈되는 그런 구조고, 일단 화력이 안정적이고 소음도 적고 미세 조절까지 아주 불 조절도 아주 잘 됐고 약불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타더라고요. 버너 뭐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주저없이 이거 추천드릴 것 같아요. 이게 초코라떼, 보라색, 진한 옐로우, 진한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 종류 있고요. 뭐 세 가지 제품을 다 리뷰를 해보라고 맥스부탄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실사용은 요거 초코라떼 한 가지만 해봤는데요. 영상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께 이벤트 하겠습니다. 댓글로 노란색이나 보라색, 예, 초코는 제가 계속 사용하고요. 노란색이나 보라색, 예, 원하는 색상을 말씀해 주시면은 한 분 추첨해서 집으로 배송을 해드리고 남은 하나는 구독자 정모 때, 센보리 때 이벤트 선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원하시는 초코는 제 거예요. 탐내지 마시고 옐로우나 보라색, 예, 보라색도 예뻐요. 예. 두 가지 중에 하나 원하시는 색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솔직히 이걸 뭐, 예, 이건 그냥 우리끼리라서 말씀드리면 단점이 있어요. 예, 단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거 다 넣고 말씀드릴게요. 단점이라기보다 오게티? 잘 제품은 잘 만들었는데 이 패키지에서 살짝 아쉬웠는데 이 박스 자체는 예뻐요. 예, 박스만도 되게 탐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상표가 스티커거든요. 근데 여기 끝에가 살짝 이렇게 일어나 벌써부터 일어나는 게 사용하다 보면은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. 스티커가 그 정도? 예. 오게티 아무튼 두 가지 이벤트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댓글 꼭 남겨주세요.